자, 오늘 25번째 하겠습니다. 25번째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25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고 찾으시던 존귀한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고 찾으시던 존귀한 영혼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9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0절이요. 우리 재용 씨 19장 1절에서 10절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믿음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주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 여야 하겠나 하시니 급히 데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아니 이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며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요. 삭개오라 이름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당시 세리들은요, 도둑입니다, 도둑. 예를 들어서, 현 시세로 만원 세금 받을 게 있으면은 3만 원 받고, 4만 원 받고, 그렇게 자기, 이득을 챙긴 자들이 이 당시의 세리입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키가 작았대요, 이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도둑놈인데 왜 예수님을 즐거워할까? 이 당시 있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도둑들 있잖아요. 도둑들. 이 도둑들, 그리고 죄 짓는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근데 그럼 신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야지, 뭐. 유독 있잖아요, 유독. 이 유대교는요, 아주 강력한 유일신이에요. 강력한 유일신. 근데 이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계시가 활짝 열렸지만,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글쎄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게 안개 낀 장춘당국이야. 그래서 믿음의 눈이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예수라는 작자가 죄인의 집에 삭개오 도둑놈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빼앗은 적이 있는데, 이 토색이라는 게 남을 속여서 빼앗는 건데요. 그런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율법에 기준한 건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읽어버린 거예요. 신이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다 읽어, 지금요? 지금, 우리 민규도 지금 어떤 마음인지 민규 마음 다 읽어요. 야, 목사님 못생겼구나, 지금. 야, 늘 온라인으로 듣던 그 목소리인데, 목소리랑 얼굴이랑 매치가 안 되네?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수년 전에, 목사님은 흠모할 게 없대요. 그왜 외모를 보지? 외모 볼게 없는데, 그죠? 자,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은 다 읽으세요. 이 당시에 삭개오의 마음도 반드시 읽었을 거예요. 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믿음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뭘 그렇게 찾으셔?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요. 그토록 그냥 있잖아요. 우리를 기다리고 찾으셔요. 그한 영혼을 찾으셔. 그한 영혼을. 그한 영혼을. 그한 영혼을 찾으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블로그나 유튜브에 제 번호를 공개하는 말을 모르시죠? 한 영혼을 초토화시켜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무슨 매끄러운 상담을 해주고, 뭐 매끄러운 말을 해가지고, 막 성경 지식을 잘 전해가지고 사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있잖아요. 복음 앞에 초토화시키는 방법은 그에게 예수님이 보내신 성부가 보낸 성령을 정확히 알게 하면요. 그래서 그가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초토화됩니다.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 아무쪼록 그토록 있잖아요. 우리를 기다리고 찾으셔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그런 영혼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진짜 잘난 게 없는데, 야,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 진철이요? 진철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한두 군데서 과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주일날 먹자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지 말자고 했어요. 이미 과일이 온 것을 아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좀 남든지 어찌됐든 간에, 그냥, 오늘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보낸 건 얘기를 안 하겠고요. 두 군데서 보냈는데, 하여튼 과일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드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하나님은요, 그렇게 찾으세요, 그냥. 그렇게 찾으셔. 그렇게 그냥 뒤지는 거예요, 그냥. 이 인류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뒤지고 찾아요. 어디 있나? 어디 있나? 누가 나를 사랑하나? 누가 내 계명대로, 내 말씀대로 사나? 자, 우리 이사야 30장, 우리 18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우리 30장, 우리 1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우리 남유다에 대한 얘기인데요. 남유다. 자, 우리 이사야 30장 18절에 우리 민규. 그러나 여기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부으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저 여호와는 공의하는 분이시니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영혼들을요,
기다리신대. 그렇게 기다리시고, 그렇게 찾으시고, 그렇게 있잖아요. 인류 가운데 물색하세요, 물색. 누가 없나? 누가 없나? 누가 나를 찾나? 누가, 누가 내 계명대로 사나? 누가 나의 계명, 아가페 하라는 계명을 지키나? 누가 그렇게 자기를 낮추나?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뭐라고요? 우리를 기다리고 찾는데 목적이 뭐냐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한테 뭘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는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 목사 생활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아. 우리가 있잖아요. 은혜로 받은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잖아요. 누리는 이 복이 너무 많아. 이 물질복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야 뭐 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게 뭐 중요한 거겠죠. 중요하잖아. 죽을 때 다 놓고 갈 건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당신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도 당신을 기다리고 서로 기다리는 존재네. 자, 에스겔 34장 11절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입니다. 우리 34장 11절이요. 11절, 우리 1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우리 성준이요, 성준이. 나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있을 때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터졌으면 양을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끌고 흥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너희를 좋은 뿔로 얻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위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이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대. 당신의 영혼들을 찾고 또 찾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껴있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셔 그냥.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양 가운데 있잖아요.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는데 양이 흩어졌대. 양이 한마디로 산발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 때를 그 양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이 흐리고 캄캄한 날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흐리고 캄캄한 포로 생활 가운데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본래의 땅으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 이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하리라 할지라. 이 누워있는 게요. 이 누워있다는 것은요. 이 동물이 누워있다는 것은요. 평안을 뜻해요. 평안. 평안이요. 평안. 내가 그들의 목자가 돼서 그들을 평안케 하리라. 그걸 뭐 이렇게 찾으셔?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15장 우리 8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우리 8절이요. 우리 길선이 어머니, 길선이 어머니, 어느 여자가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그
네, 10절까지요. 네.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이 드라크마는요, 이 화폐 단위인데요, 하루 품삯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품삯.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 8만 원에서 15만 원, 예, 덜어는 이제 20만 원도 받죠. 요즘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는데. 자,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동전 하나가 없어졌는데 그렇게 그걸 찾으려고 해요. 우리도 그렇죠. 100원짜리가 장롱 안에 들어가면 또는 500원짜리 들어가면 긴 자를 가지고 찾아내잖아요. 또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영혼이 돌아오면 그렇게 천사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 동전을 찾는 것으로 지금 비유를 해요. 근데 이 여자가 있잖아요,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고 집을 다 쓸고요,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데요. 부지런히. 이게요,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다. 왜 이렇게 찾으셔? 그래서 다른 교회를 떠나서요, 한우성학교에도 한 영혼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또는 여러분들 그 중부기도 노트에 여러분들이 중부기도 명단이 처음에야 뭐 3명, 10명, 15명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 중부기도 명단이 대충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중부기도 명단에 100명이 넘어야 되고 150이 넘어야 돼. 여러분들 대충 기도하는 명단이 아니라, 그래서 있잖아, 여러분들 써놔야 돼. 기록을 써놔야 돼. 언제 기록하니? 핸드폰으로 관리하면 더 좋지만 써놔야 돼. 몇 번 기도했는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말씀의 거문을 찌르게 되면은 A영혼은 배만 찌르고 B영혼은 배랑 뇌를 찌르고 C영혼은 심각한 영혼들은 배, 뇌, 양귀, 양눈, 가슴까지 찔러야 돼. 그러니까 심각한 영혼들은요, 기도선이 길어. 그래서 이게 일일이 있잖아요. 어디를 찌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저는 여러분들이 중부기도하는 이게 유령인데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검으로 찌르세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사정을 따라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입술로 여러분들이 입으로 이 말로 그 사람의 사정을 따라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나서는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검을 들고 곳곳을 찌르세요. 이 두 가지를 꼭 하세요. 두 가지를 찌르기만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검으로 찌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그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 사람의 사정을 따라 고백을 해야 된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이사야 49장 1절입니다. 섬들아, 이 섬들은요, 이방 모든 이방 민족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아, 나를 들으라.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음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이 마강하니군요. 이 마강하는 이 말키다요. 말키다. 말키다. 자, 마강한 살을 화살을 만드사 나로 예리한 화살로 만들어서 그 전통에 감추시고 이게 전통은요. 화살을 넣어놓은 화살집이에요. 화살집. 화살을 담아놓는 화살집이에요. 화살집. 화살통. 화살통. 2절은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을 그러니까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을 있잖아요. 말을 날카로운 칼같이 한대요. 또 이 찔리면 죽는 있잖아요. 화살처럼 그러니까 누군가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한마디로 나를 세운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적은 숫자를 이끌기 때문에 저를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사실은요. 사실은 저를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면요. 그를 따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깨달음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방언 문제를 다루실 때 지금 인류가 지금 수많은 현대 교회들이 따르는 방언의 그런 체계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방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각 계획과 지금 방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방언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는 것도 있죠. 교회를 인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길 원하는데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의 성도가 3,000명이야. 부교육자를 아무리 세워도 면담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있잖아요. 불평이 쏟아져.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이랑 상의를 하고 싶어요. 목사님. 부목사님이랑 얘기해도 대화가 잘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 전도사님들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대화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쵸? 담임 목사님의 영성과 부교육자의 영성이 같을 수가 없지. 그쵸? 같을 수가 없지. 아니, 있긴 있지. 그런데 적지. 그러면요.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부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아니, 귀함도 많죠. 정말 내 영혼이나 생각해서 영혼들을 상담을 해야 되는데, 영혼들이 갈급해. 목말라. 근데 담임 목사님은요, 3,000명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간지러운 데를 긁어줘야 되는데, 아픈 데를 싸매줘야 되는데, 슬퍼하는 자를 안아줘야 되는데, 뭐 껴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위로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결혼식, 장례식, 뭐 축하러 가고 뭐하고 뭐 정신없어. 그러면요 사단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많지만 병드는 영혼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이찬수 목사님이 참 귀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훌륭한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말은 쉬워, 말은. 교회를 분리하겠다. 부목사님들한테 성도들 떼서 교회를 분리시키겠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귀한 분이에요. 자. 무슨 얘기 할까 내가 지금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지금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종이라, 내 영광이라, 내 영광이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내 종이라 여겼고 내 영광이라,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수 있잖아요.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처럼, 대추알처럼요, 후두두두두 떨어졌어요. 그렇게 아꼈는데.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나의 판결 또는 심판이 여호와 있고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어떤 뭐랄까요? 이 보응은 대갚아 주는 건데요. 이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존귀하대, 존귀하대. 근데요, 이 민족을 그렇게 존귀하게 보는데도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게 불순종해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민족을 기다리고 또 이 민족들 가운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았는지 몰라. 응? 근데 얼마나 있잖아요. 엎드러지고 불순종했는지 몰라.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해서 나음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도 존귀하고 또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존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얼마나 존귀하게 하는지 몰라요. 시간이 다 돼가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15장 우리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수빈이도 그렇고 우리 재홍 씨도 그렇고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찾으시고요. 우리를 찾아서요. 또 존귀하게 합니다. 존귀하게. 우리가 당신을 대역해도 당신에게 폐역을 행해도 못돼 먹은 짓을 해도 그냥 있잖아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한 영혼을요 얼마나 바라보시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요 조금 더 살려. 조금 더 살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의 전부라는 걸 이게 주님의 나의 전부임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전부거든요. 주님은 나의 이게 있잖아요. 우리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전부인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삼일차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주님이 전부가 돼야 되는데 그냥 조금 더 살게 해달라 이거예요. 아픈 사람을 기도하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놓으면 되는데 내가 앉아있는 거야. 내가. 조금 더 살겠다고. 그냥 내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주 오래오래 살 것 같죠? 우리 교회에도 머지않아서 죽는 자가 나와요. 죽는 자가.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죽으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곧 죽을 자가 나올 거예요. 그죠? 생명의 연한이 다 된 사람. 그리고 있잖아요. 젊든 늙었든 이게 주님께로 가는 건요. 순서가 없어. 보시 말아요. 순서가 없어. 순서가. 이게 거의 나이 순서대로 죽는 건 참 좋은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인생사가 그렇지 않아. 요즘 묻지마 살인도 많이 늘어나고 뭐 이렇게 이 마약이 있잖아요. 마약이 지금 마약이 판을 치고 있어.
큰일입니다. 이민족이 큰일이야. 이 마약에 물들고 있네. 이게 있잖아요. 이 마약에 취하면요. 이게 제가 그전에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니까, 상담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떤 경우를 상담했냐면은, 두 사람이 마약에 취해 있었어요. 상담을 하러 왔어요. 마약 중독자예요. 근데 뭘 하냐면요. 귀신의 음성이 들린대요. 어?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 이게요. 마약에 취하게 되면 이 중독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취하는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까지 하라고 뭐냐? 마약입니다. 왜냐면요. 사람의 전 인격체가 파괴가 돼요. 여러분, 요즘 심각한 마약 있잖아요. 호영이 뭐라고 그랬죠? 펜타닐. 펜타닐 진짜 안 좋죠. 근데 있잖아, 만약 펜타닐 같은 걸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좀 안 좋은 마약을 이렇게 먹게 되면 이게 사람의 전 인격체가 파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이 파괴되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을 판매하거나 이 판매 유통에 끼어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예요. 어? 저주가 임한다. 집안이 잘 될 리가 없어. 아, 그거에서 그 유통에 뛰어들어가지고 돈 많이 벌겠다고요? 어, 당신, 어? 3, 4대가 다 망한다. 3, 4대가. 남을 죽이고, 뭐, 내 자녀들이 잘 된다? 천만의 말씀. 아무튼, 이 시대가, 아, 이게 지금 있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파괴되는 게, 아, 안타깝습니다, 진짜. 진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약으로 인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뉴스에 나오겠지만, 이 마약이랑 관련된 있잖아요. 이 조폭들, 또는 어떤 집단, 이 마약 유통업에 관련된 것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마약을 유통하는 어떤 조직과, 또 다른 마약을 유통하는 조직이 어떤 그 지역 간의 다툼 때문에 이 칼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15장 우리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상속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하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은 찢어지도록 하나를 진 거예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지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자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취업 열매는 가축의 사료입니다, 여러분들. 더러는 이 가난한 자들의 식량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옛날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이 복음서가 가사 가운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상거가 이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 간에 간격을 이 상거라 그래요. 두 사람 간에 떨어진 거리가 산 겁니다. 자, 떨어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게 그냥 기다리고 그냥 아이고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그냥 이게 있잖아요. 이 땅에 있잖아요. 이 지구에 참 이쁜 마음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자식이 다른 아이죠, 그렇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국소수 빼놓고
이 부모가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요. 이 하나님의 심어놓은 진짜 있잖아요. 아름다운 성질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은요. 이게 신이 아니면 이런 마음을 심을 수가 없어. 극소수 빼놓고요. 목숨까지 되나, 목숨까지. 목숨까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그렇게 기다리네. 그렇게 기다려, 그냥. 그렇게.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향한 이 마음이야. 이게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냥 그렇게 기다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했나이다. 야, 회개하면 제대로 하네, 그냥. 응? 니우치는 게 제대로네, 그냥.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래요. 뭐 그렇게 존귀하다고, 그냥. 우리가 돌아오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제일 좋은 옷, 무슨 옷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옷으로 입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옷으로 입혀요. 세상에 있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옷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옷만큼 귀한 게 없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뭐 이렇게 기다리죠, 그냥. 근데요, 우리도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지인들, 이웃들 가운데 찾을 자가 있는. 주님의 발이 돼서, 눈이 돼서, 손이 돼서 먹을 것도 나눠주고 입을 것도 나눠주고 슬픔도 나누는, 그리고 주님을 또 소개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영혼들을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찾으셔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토록 기다리시고 찾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옷으로 입혔건만 이 땅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에서 벗어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소망교회는 단 한 명도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는 비극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